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영광스러운 소망을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다 주의 것이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원히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영원히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인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일을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47편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7편 4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여 저는 지존하시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이제 읽은 내용은 집에 가서 10번씩 읽으세요 하루에 그러면 금방 다 외워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배우는 사이에 이 말씀을 다 외우는 거 숙제입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계속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교훈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산상에서 가르치신 후대의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교훈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귀중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속도를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하속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잔뜩 듣고 갔어요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분처럼 말씀하신 분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잡아오라 그랬더니 뭐 말씀 듣고 왔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어떤 유대 종교가들이나 선생들과는 달리 그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그 선생의 가르침과 물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된 이 내용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이렇게 축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보시는 무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압제하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그 세금을 거둬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사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져 있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외형적인 경건한 모양만 있을 뿐이지 벌써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그 형식적인 그 생활과 그들의 위선적인 그 교훈은 백성들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처럼 양이 목자를 떠나서 잃어져 있으면은 그는 뭐 영락 없이 그 맹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를 떠난 양처럼 하나님 앞에 잃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가들은 그들의 영혼을 먹여주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시고 마음이 민망해 계셨다. 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는 말씀처럼 들의 많은 곡식들이 무르익어서 쓰러져 가고 있지만은 그도 들이는 일꾼이 없어서 들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추수할 때가 다 지나고 겨울에 눈보라가 칠 날이 가까이 왔지만은 추수꾼이 없어서 그도 들이지는 못하는 곡식처럼 쓰러져 있는 그 곡식을 보시듯이 잃어진 영혼들을 보시고 주님이 아주 슬퍼하셨습니다. 민망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또 마음에 민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둘러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둘러선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알면서 자기 영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해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어도 사람을 감찰하시고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저 깊숙이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그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시고 계세요. 시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들도 주님이 물론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무리를 보셨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민망히 계시고 불쌍히 계셨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불쌍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불쌍한 것이 영혼입니다. 육신적인 그 상태보다도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은 민망히 계시고 불쌍히 계신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주님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산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 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의 여덟 식구가 이제 아라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언덕입니다. 바로 모리아산. 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셨습니다. 느보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다 멸절하는 그런 승리를 거둔 역사가 나옵니다. 또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감람산에서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변하셨습니다. 변화산에 그러죠.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주님은 마지막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도 역시 감람산에 오시고 마지막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높은 산 위에 올라서 얼마나 높은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 위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과 그 앞에 많은 무리들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무리가 그 앞에 역시 앉아 있습니다. 하늘은 아주 새파란 하늘에 뭉게구름도 떠다닐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또 들꽃도 피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죄인들에게 무섭게 나타난 하나님. 그 시내산 위에 구름이 껴있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산 근처에 가지 못한다. 짐승이라도 산 근처에 가면 죽임을 당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신 그것은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는 한쪽에서는 산에서는 축복을 명령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산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은 거기는 저주는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그랬죠.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이렇게 다정하신 주님은 천한 자, 약한 자,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정한 분으로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그 모습으로 죄인을 심판하는 그 분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가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아마 조그마한 그 바위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바위 위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고 그 앞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의 하늘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그 앞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거기 있는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좀 걱정도 되죠. 요즘 같으면은 막 스피커도 가지고 따라다니고 예수님 예? 마이크 가지고 예?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려면은 예? 그런 무슨 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 당시는 아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공예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 멀리도 들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말씀으로 하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컸든지 아니면 작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하셨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들의 귓전을 울려서 그냥 지나가게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던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죠. 말씀 듣고 나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면은요, 예, 큰일 날 말씀도 많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은 예? 회개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명한 것도 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어버리고 지나치는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계속. 왜? 지금은 못 깨닫지만은 훗날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 마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때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예? 그 네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한 말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 요즘처럼 누가 막 대통령이 뭘 발표하면은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기록을 하고 막 녹음기 갖다 들어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신문이나 뉴스에 이제 발표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습니까? 그때 뭐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비디오 촬영해 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전부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이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 그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기록되고
그것이 전해지고 깨달아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들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예? 우리까지 그 말씀이 계속 메아리 쳐서 우리 귓전을 또 울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리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예?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예?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예? 땅을 적시고, 예? 채소를 내고, 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그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예? 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붙들고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계속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2절 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주님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 내 마음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 첫 번 말씀, 예? 여기 계속해서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나옵니다. 복. 예. 그래서, 예,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팔복이라 그래요. 팔복. 어떤 사람은 구복이라 그럽니다. 예, 그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아홉 번 나오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일곱 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복 내용이 일곱 개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음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콱 눌러지고
그 다음에 예,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건 예, 첫 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위에 9절까지 그 7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핍박을 받을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의 그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복은 내용은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예. 자, 이 7가지는 뭘 설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백성의 신령한 인격, 신령한 자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첫째 복을 받은 사람이 두째 복으로 전진할 수 있고 셋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넷째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는 전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의 신령한 인격 그 영적 자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 복이라는 말 나오면은 벌써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야, 복받기 좋아하거든요. 복받기.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 그 뭐 선물 보따리 받으면 그게 복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경에 예,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찾는 복은 뭐예요? 예.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건강의 복, 예?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예? 예? 또 좋은 남편 만나고 물론 좋은 부모님 맥에서 예? 태어나고 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고 예? 자녀들 건강하게 훌륭하게 커서 잘 되고 예? 예. 또 명예까지 또 있으면 더 좋고 명예 권세 예? 예. 부귀 영광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겁니다.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부릴지어다. 그것들은 날개가 달려서 잠시 후에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네?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 지위가 높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예? 그런 것이 바로 예? 그 복 진정으로 복 받은 사람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예, 너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지식을 쌓았든 돈을 쌓았든 명예를 쌓았든 세상에 좋은 지혜가 있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누구 거냐 그거예요.
예? 큰 집이 있다고 행복하겠어요? 예? 부동산이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예?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예? 세상 지위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본다고 그게 행복하겠어요? 병들어 누워서 예?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 거냐고.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 이제 돈 벌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허리를 폈나 싶은데 그만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처럼 날아가 봅니다.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이말 재앙을 인하여 연기처럼 사라져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말이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 말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이 이리 형통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복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입니다. 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호화로운 호텔에 하룻밤 묵는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쫓아내요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여기서 이것을 살란다 그러고 보따리 풀어놓으면 그래 살라고 하겠어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를 빌렸어요. 요셉의 가정을 30년 동안 빌렸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두가 빌렸습니다. 다락방도 빌렸고 나귀도 잠깐 빌려 타시고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아리마대 요셉도 3일간 빌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진정으로 자기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헛된 복을 잡으려고 고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기억하고 받아야 되고 그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난 그 말씀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 있겠습니다. 산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뭐예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이 세상 것은. 잡아넣으면 잠깐 사라져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 것 그걸 얻지 못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 잡아봐야 잠시 후에 없어지는 겁니다. 또 이 세상 거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7장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고 가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라. 너무 울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잠시 후에 끝날 거다 그 말이에요. 고난도 슬픔도 잠시 후에 끝나.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 산소망은 없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천국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 아무도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귀로 듣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상상해도 그건 상상은 안 됩니다. 이 세상 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에 인도의 어떤 목사님 네 분이 여기 한국에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동안 계시다가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에서 친절하게 잘 대접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한국 오니까 천국 온 것 같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럼 나는 천국에 사는구나. 그럼 저분은 어디가 사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분은 어디가 사는 거예요? 자기 사는 동네와 세상을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또 뭐 우리 사는 데 살다가 또 뭐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살면 또 그게 천국이라고도 생각할지도 모르죠. 천국은 그렇게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예? 천국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영원한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상상은 어떻게 해보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예술가니까 천국은 예술의 극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경치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 아름답다. 예. 하나님은 예술가입니다. 예술.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더 이상 예술이 발전될 수 없는 완전한 예술.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의 극치. 과학과 예술이 완전히 조화된 세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뭐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예술의 극치와 과학의 극치, 그것이 완전히 조화된 세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옛날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제일 마실 때 백말 타고 오신다 그래요, 백말. 예, 하늘을 나르는 백마 말이에요. 뭐, 그림 그리는 거 있죠? 백마에다가 날개를 붙인 거, 천마.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백마를 타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더라.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뒤에 따릅니다. 이약 하면요, 막 몇천리를 달리는, 예?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그게는요. 하여튼 재미있을 거예요. 하여튼 너무나 재미있고 아름다운 세계.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더 재미있는 것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더 좋은 거, 더 재미있는 거, 더 편한 거, 그런 거 자꾸 찾잖아요. 왜? 재미없으니까 더 재미있는 거, 더 좋은 거 찾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군 참 심심하겠다 그래요. 왜 심심합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이 필요 없어요. 아세요? 더 좋은 걸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걸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말똥이 굴려도 세상이 좋습니까? 이 생각하면 그래도 바울사도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자주 얘기했잖아요. 빨리 내가 담대히 원하는 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고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 주님 앞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 사실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 그렇죠. 그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좋아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은, 예?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너희 안에. 누가복음 17장 23절, 21절부터 2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예. 또 로마서 14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예? 성령 안에서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지옥입니다. 마음이.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마음이 천국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죠. 이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절구한 거 보면은요, 어린 애들이 조그만 장난감 가지고 좋아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아무리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기도 그 장난감이지. 그게 진짜 그게 좋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 그게, 예?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그게 좋습니까? 그게 장난감이에요. 잠시 후에 장난감 다 고장나서 내버리는 것처럼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예.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영혼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소망, 그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 그 성령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절구입니다. 다시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우리가 가진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축복. 시편 73편을 봅시다. 시편 73편 73편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금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잠시 후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이 천국입니다. 영접하시리니. 2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그 복이 실제로 나타나요. 자기 가족이 구원받거든요. 이 세상의 복이, 예? 한 사람이 구원받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구원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 어떤 집에 보면 식구대로 다 구원받았어요. 예. 아들, 딸들, 뭐, 며느리, 뭐, 예? 손자들까지, 막. 예. 손자 좀 커야 구원받겠죠. 예? 예. 다 구원받은 가족 보면요. 그 다음에 육신이야. 막 가난하게 살든 말든 그 문제가 안 돼.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예? 어떤 사람은 막 잘 먹고 잘 산다고 합시다. 집도 크고 막 돈도 많고 막, 예? 막 매일 호화로 연락하고 그런데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예. 지옥 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아하면 그게 무슨 복이겠냐. 복 아닙니다. 복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최고 부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복이 내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정말 복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첫째 주님이 이제 선포하신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 이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부유하고 영혼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부유한 게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사람. 그게 뭐냐면은 육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것으로 거기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은 육신도 부유하고 심령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예?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으로 자기 영혼까지 달래보려고 하는 사람. 예?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육신적으로도 부유하고 심령도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여함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한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또 있어요. 지금은 찌이지게 가난해도 앞으로 부자다. 그럼 앞으로 앞으로 이제 막 채까지 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예? 지금은 내 막 구멍가게 내가 빌려서 하지만은 좀 돈 벌어가지고 구멍가게 내가 사고, 응? 그 다음에 이거 좀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큰 슈퍼마켓 하고 사고, 그 다음에 더 잘 되면은 빌딩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는 또 몇 층짜리 올리고.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 얘기. 끝이 없었더라니까요. 아니, 전도하려고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그런 세상이 꿈꾸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꿈 깨라고. 이 사람은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부자입니다. 앞으로 부자. 세상에다 욕망을 두고 세상에다 소망을 끊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마음 부자입니다. 육신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입니다. 육신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인 사람. 육신은 가난하지만 마음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육신은 부유한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왜? 이것 아무리 있어도 이것이 이것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참 만족과 평안이 있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솔문이 말한 대로 전도서 5장에 은을 사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으니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좋카리요? 예. 은이라는 건 돈을 말입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는 돈이 눈으로 만족함이 없다. 예. 돈 있다고 돈 많다고 기쁩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잠시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잠시 쾌락은 육신적인 거요, 물질적인 거요, 잠시 있는 거요, 잠시 꺼져버린 거요.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으니. 재산 많으면 뜯어먹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좋카리요? 뭐 재산이 많다고 뭐 한 끼에 밥을 열 그릇 먹을 겁니까? 에? 양복을 두 벌 껴입을 겁니까? 소용없습니다. 에, 죽고 나면은 뭐 땅 몇 평, 뭐 관 한 개, 수위 한 벌 관 한 개, 그럼 끝입니다. 에,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다. 에. 여러분 싸놓을 필요 없습니다. 싸놓을 필요. 에? 어떤 사람 또 보석을 또 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예? 그게 행복을, 다이아몬드 보석, 뭐 루비인가 무슨 비인가 그런 걸 가지고, 예?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거에 무엇이 좋아라 그랬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둑맞을까봐 또 홍콩에다가 넣었다가 나중에 도순세에 가져가고, 예? 자기는 가짜 차고 된 게 가짜.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걸 보고 싶으면요. 보상에 가서 가끔 한번 보고 와요. 만져도 돼요. 다 보관 잘 해놨잖아요. 소유주가 보는 거 외에 무엇이 좋카리고 했는데 보고 오면 되잖아요. 예. 큰 집도 마찬가지예요. 큰 집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자도 눈 감으면 똑같아. 눈 감으면 잘 때는. 그렇잖아요. 차, 그것 별거 아닙니다. 별거. 예.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이 좋아하는 걸 솔로몬에게 다 주셔보셨어요. 부귀 영광 명예 권세 막 수백 명 처와 첩들이 있고 막 신하들이 있고 막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쫙 갖다 놓고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전부 금이고 황금 보석으로 집을 꾸며가지고요.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다 해보니 바람잡이라 헛것이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예? 강물은 바다를 얻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 좁은 내 마음 하나 못 채워준다. 다 허사라.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위대한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왕, 다윗왕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이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무도 감히 이제 다윗을 네? 대항할 수 없게 될 때 다윗은 이제 나는 강하고 나는 부여하다 그랬습니까? 시편 39편을 봅시다. 시편 39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의 으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위대한 다윗 왕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들은 막 적어도 몇백 년은 살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다윗은 나의 종말과 연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종말이라는 건 죽음을 말합니다. 내게 죽음이 갑자기 온다는 것을,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그걸 몰라,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다 안견이라.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안의 으땀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안, 연안이란 것은 예? 우리의 이 연안이 뭐예요? 예. 일평생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는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예? 70년 다 해봐야 예? 25,550일 840달 예? 다 사는 게 아니요 나누기 해야죠. 그것도 예? 자는 시간,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도 빼버리고 12,775일 12,775일 그것도 뺄 게 많아요. 고생스러운 날, 답답한 날, 속상한 날 다 빼버리고 며칠 되겠어요? 기분 좋고 행복한 날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인생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육신은 부유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에 내 소망이 있냐, 이것이 내 행복이 있느냐? 아니다. 뭔가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 영원하고 완전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은 부유하지만 영혼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종말과 연안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내 연안이 얼마나 짧은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포레오는 불가능의 단어는 내 사진이 없다. 그게요 얼마나 교만한 소리요. 나중에 워터리 전쟁에서 패진해가지고 센터 헤레나 섬에서 귀향사례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들은 다 나를 버렸다. 불가능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위대한 다윗 왕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연약한 줄 알아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알아야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을 수 있다니까. 예?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연안이 손넓이 손바닥 위에 개미 올라나 봐요. 금방 떨어져 버리죠. 기어가다가. 우리의 일생은 손넓이만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응?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소니. 그렇죠.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예. 하룻밤 꿈과 같습니다. 하룻밤. 예. 제가 오늘 새벽에 꿈꾸다가 깼거든요. 꿈을 자주 꾸는데요. 막 어디서 설교를 하다가 깼어요. 막. 여러분, 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쩌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막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 구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지다가 깨보니까 눈물이 쪼르르 흐르더라. 예, 그 꿈요. 꿈. 예. 꿈꾸고 나면은, 예. 꿈에 아무리 막 모든 걸 먹었을지라도 깨고 나면 배고프다 그랬죠. 예? 꿈에 온갖 것 다 막 임금이 됐다고 할지라도 깨면 그만해요. 꿈에 막 비참한 기분 나쁜 꿈 꾸도 깨고 나면 그만해요. 이 세상은 한바탕 꿈입니다. 알겠어요? 정말이에요. 인생 일생 일장 총몽이라 그런 말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소망 걸어놓지 말고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아 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응? 든든히 선 때도 야 이제는 성공했다 이제는 잘 살게 됐다 이제는 좀 편히 살아보자.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네. 수년 전에 괌에서요, 네. 대한항공 그 추락사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신혼부부들 많이 죽었어요. 네. 첫날 밤을 지나기도 전에 다 그냥 연기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온 가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평생 먹고 살아도 이제 될 만큼 돈 벌었으니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 조국에 돌아가서 이제 편히 살면서 이제 슬슬 여행이나 하자. 그래 처음 여행 떠난 데가 괌이에요. 19대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어떻게 했는지 몰라. 참 인간이라는 게요. 예?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허사라는 게 뭐예요? 헛것이요, 헛것. 헛것 봤다 그러잖아요. 예.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그림자같이 다니다가 해가 지고 나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헛된 일에 너무 바빠요. 헛된 일에 너무 마음 뺏겨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일하지 마란 말 아닙니다. 마음 뺏기지 마란 말입니다.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마란 말입니다. 예?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실큰 돈 벌어놓으면은 예? 사기꾼한테 다 이제 빼앗기고 예?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부귀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바라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참 이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예? 이 인생의 무상함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사라지는 그 인생 무상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 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을 예? 알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부유함을 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천국을 소유로 얻었으면은 그건 그 이상 부요가 없지요. 어때요? 아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 가졌으면 그보다 더 부유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전도서 5장을 봅시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5절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그렇죠? 적신으로 와서 뻘거숭이로 돌아갑니다. 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빈손으로 와서 공수래 공수거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거 그 하숙행이라는 거 그 지은 사람 뭐 좀 알기는 좀 알았는가 몰라.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만 알면 안 되죠. 손은 빈손으로 가지만 영혼은 뭘 하나님의 부여함을 받아가야지. 그렇죠? 예. 왜 왔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손에 뭘 잡아가지고 가려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지만은 영혼의 부유함,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을 받아가야죠. 응? 예.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 그랬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요. 예, 죽으면 유언이 뭐냐면은 내 돈, 예, 그 관 속에 1억 원만 넣어달라. 내가 노자 돈으로 쓰겠다. 그 유언대로 이제 관에다가 이제 돈을 넣었대요. 현금으로 딱 넣었는데. 친구가 와서 그랬어요. 친구, 먼 길 가는데 그 현금을 가져가면 얼마나 무겁겠나. 내가 수표로 바꿔줌세. 그러면서 1억 원 수표 딱 써가지고, 응? 자기 마음대로 써준 거. 그리고 현금 딱 가지고 갔대. 수표, 가짜 수표 써주겠지만. 저승에 가서 쓰라고. 어리석기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에? 그걸 아는 것이, 그걸 참으로 알고, 에? 나는 얼마나 가난한 존재라는 거,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을 봅시다. 전도서 7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예. 아니 지혜자가 왜 초상집에 가야 돼요? 예? 잔치집에 가면은 신랑 신부가 있고 먹을 거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예? 그런데 초상집에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슬피 울고 고글하고, 예? 참 뭐 사람들의 얼굴이, 예? 슬픔에 가득 찼는데 그 무슨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초상집이요, 초상집. 예. 성경에도 보면 몇 살에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몇 살 살다가 죽었다, 언제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계속 초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이에요. 예? 초상집에 가면 뭘 발견합니까? 저 사람도 죽냐? 나도 잠시 후에 죽는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볼 때 자기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지혜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 이 세상에 몇십 년은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인데, 예? 이 세상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전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열 달 동안 그게 전부인 줄 알겠죠, 뱃속이. 전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수백만 명인데,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를 안 들어요. 성경에도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예, 미련한 자는, 예, 연락하는 집에, 잔치하는 집에 있다는 것은 매일 먹고 마시고 절구하고 인생을 즐기자. 예? 노세 젊은 노세, 늙고 병들면 죽네. 예? 죽기 전에 막 즐기자.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게 심령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심령에 부유한 사람. 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네? 하나님의 부유함을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했습니까? 왜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수고와 질병과 고생과 육신의 죽음까지 선고했습니다.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예? 남자는 처자식을 먹이 살리려고 고생한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수고와 고생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와 슬픔을 주신 것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심이. 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붙이지 못하고 해서 땅을 저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저주받은 땅을 고쳐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부하고 행복하고 모든 걸 예술과 오락을 발전시키고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저주가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이 땅이 천국이지. 세상에 잘 되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먹고 마시고 절구하는 그것 때문에, 예? 자기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갈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예? 예? 악기 소리를 더 크게 쿵짝쿵짝하고 감정을, 예? 불러일으키는 게 뭔지 알아요? 영혼의 그 고통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영혼의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예. 먹고 마시고 절구하고 막 춤추는 거 보면요, 지옥 가서 그럴 거예요. 막 뜨고 그런 거 보면은 뭘 느껴요? 아, 지금 마귀 환갑잔치 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흔들고 그러지 마세요. 흔들 필요도 없죠. 마음이,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시편 4장 7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어요. 영혼의 이 마음의 즐거움. 그게 있는 사람이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먹고 마시고, 예? 하려고 할 필요 있어요? 그런 즐거움, 그 천한 즐거움을 찾을 필요 없어. 우리는 적당한 때 먹고
기력을 예, 필요한 것을 그래가지고 힘을 돕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뭐 먹고 마시고 절구하고 육신이 말이 노래 부르고 흔들고 그런 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건 소망 없는 사람들, 예? 그 영혼의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지. 이 육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릇을 피해야만 빈 그릇 가져와서 주세요 해야 되는데 잔뜩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뭘 어떻게 주십니까? 그 심령에다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 아세요? 욥기 21장 욥기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7절 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비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나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적당한 말씀입니까? 예? 악인이 예? 살고 술을 내리고 세력이 강하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예? 얼마나 악인들이요 오래 살고 세력이 강하고 그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자손들도 많고 그 집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는다. 징계가 임하지 않아. 악인들이 당장 망해버린 거 보면은 좋겠는데 악인들이 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잘 되는 것도 더 많아. 예?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박고 암소는 새끼를 낙태하지 않는구나. 아주 만세 형통이야. 잘 돼요. 한 가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자기 원대로 잘 되고 만세 형통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그만큼 더 그것이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세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그날을 형통하게 만사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지옥으로 내려가나요.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똑바로 내려갑니다. 예.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 지옥 가서 그랬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 너는 저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고난을 받는 게 맞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낙원에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 거지가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단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심이라는 도움이심. 다시 그랬잖아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그게 나사로예요. 나사로. 육신이 부여해도 마음은 나사로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부여함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위로시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건 나사로입니다. 예.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그냥. 예?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 마음이 부유한 사람. 그런데 실제 부자가 마음의 부유가 많아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예. 심령이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지니 지옥이 저의 것이니라. 그래도 맞죠? 예? 누가복음 6장에 이제 부유한 자여 너희는 슬피 울며 곡할지어다. 이제 웃는 자들아 너희는 울 것이다. 부유한 자. 부유한 자는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려우니라. 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쉬우리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에요. 문이 두 개 있었대요.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는데, 작은 문은 밤에만 쓰는 거래요, 밤에. 그런데 작은 문은 너무 작아가지고요, 허리를 숙이고 겨울에 빠져나간대요. 그게는 약대는 통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약대는 그리로 통과 못 한다.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 못 한다. 예. 그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말해요. 천국 가는 사람은 부자, 프로테지로 따지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요, 아주 적어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안 되더라니까 안 돼요. 예. 될 것 같은데 안 돼. 역시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예, 영혼의 갈등이 없어. 육신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부자가, 부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는 아주, 예, 특별 케이스예요. 특별 케이스. 마음이, 육신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 많아. 왜? 아예 너무 가난한 사람은요, 포기해버려요, 그냥,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의뢰이 막 고생하다가 막 이런 데로 살다가 한평생 가는, 살다 간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마음도 가난하다니까. 예? 그래서, 예, 야고보서 2장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에.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가난한 자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해보면 부자 나라는 복음 안 받아들여요. 유럽 같은데요. 옛날에요. 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는데 그게 지금 잘 사잖아요. 그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산대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교회당 가면 교회당 텅텅 비어 있어요. 예. 독일 같은 데는 종교세는 내 5%. 그런데 언제 가느냐? 크리스마스 때 가고. 조금 더 자주 가면은 부활절 때 한번 가고, 결혼식 할 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장례식 할 때 한번 가고, 주일날은 노인들만 몇 사람 나와 앉았고, 그 교회당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도 교회당 하나 샀잖아요, 삼재가. 예. 영혼은 완전히요, 네가 부자라 부여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도다. 육신은 부유한데 영혼은 너무 가난해서 불쌍한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해. 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부유한 나라들 보면은요, 복음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돈 벌이라고 바쁘고 절진이라고 바쁘고 구원받을 시간 없어. 네? 평소에는 돈 벌이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돈 써느라고 바쁘고, 여행하느라고 바쁘고, 즐기느라고 바쁘고, 천국 갈 시간은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전도하면 복음 잘 받아들입니다. 예? 저기 중국이고, 예? 인도고, 저 몽골이고, 예? 그 외에 아프리카, 예?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요, 예? 그 사람들은 영혼이, 예?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요. 예. 그들은 아주 순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은 것, 예? 원통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난하게 된 것을요,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래요. 가난한 자의 행복이 있다고 말해요. 가난한 자의 행복. 예.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나 부유한 분입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 천근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 분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린 분입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 예수님 태어날 때에 예? 베들레헴 그 짐승 축통 후에 태어났습니다. 예. 너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합니다. 이 부유는 육신의 부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가난한 줄 가난한 사람 이 땅에 인생에 얼마나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고 인간의 무상함을 알고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구하는 사람 예? 영혼의 그 은혜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유함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예? 한나라 복을 얻으려면 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는 그릇이 뭐냐 우리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요. 가난함을 가져와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그 그릇에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채워주십니다. 예. 거지가 말이요 예? 깡통을 가지고 가서 예? 밥을 먹으러 가서 나는 거지만은 만족하고 배부르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러면요 주세요. 그렇게 만족하고 그 기쁨과 막 충만한데 뭐로 바쁘더만요 가 그러고 저세문에 보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먼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벌거숭이로 왔다가 예 그리고 갈 때 벌거숭이로 가는데 이 세상은 잠시 동안 다 빌린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냐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병석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 인간이 얼마나 값없이 육신은요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한 사람 있잖아요. 스스로 부유한 사람 예? 땅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가난하다고 하는 것 가난하던 걸 예? 예.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 것이다. 마음은 항상 거지입니다. 거지. 다리 밑에 거지 아버지 거지 아들 거지 있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옆에 보니까 부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 법석이 아니에요. 아들 거지가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는 불날 걱정 없네요. 아버지 거지 왈 이거 다 네 앱이 덕이다. 참 얼마나 편하겠어요. 불날 염려가 있나 도둑 맞을 걱정이 있나 이사갈 걱정이 있나 에?
자, 우리 마음은 예? 다리 밑에 거지처럼 마음이 그렇다고 말해요. 예. 뭐 거지로 사는 게 좋단 말이 아니고 마음은 항상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예? 좀 있어도 그게 마음 뺏기지 말고 없다고 너무 답답해 하지도 말고 예? 이 세상 것은 예? 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형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의 그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실상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 얻은 사람이거든요.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제일 첫 번 자격이 뭐냐? 가난한 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난하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은 천국이 저희 곳이며 그렇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부유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세상의 부유가 아시죠? 구원받은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첫 번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예? 예? 그렇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요. 앞으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예. 예 일곱 가지 복 그다음까지 통과하는 게요. 예. 다음 시간 빠지면 천추의 한이 될 거예요. 예, 저는요 이 마태복음 배우면서요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먼저 재미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요 예, 집에서 계속 이제 다 외우십시오. 예?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은 읽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정말 헛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사는 우리들 벌거벗고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이 세상 것은 너무나 헛되고 허무하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이 세상 것이 헛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부유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헛된 것에 다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저버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루어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일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 진정한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전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가질 이 몽골 전도의 집회도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89장 찬송가 489장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지와 구로 양 교구에서 우리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광진 교구 그리고 잠실 교구에서 낮 전도 집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사님께서 몽골에 전도 집회차 내일 떠나셔서 일주일간 전도 집회를 하고 귀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같이 가시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8일부터는 우리 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춘계 수양회를 많은 사람을 전도의 기회로 삼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말씀 시간이 오후 7시 반에서 오후 8시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30분간 좀 늦어지니까요.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 교회에도 또 전도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떠나는데요. 지금 해외 선교 우리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선교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도집회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4월 18일부터 우리 중계수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리 전도하실 분들 좀 계획 세워서 이번에도 구원 안 받으신 분들 많이 모시고 가셔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그 몽골에 울란바토르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몽골에 우리 교회가 4개 있어요. 4개. 그리고 이제
몽골 전국에 우리 이제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몽골에 이제 많은 교회가 또 세워질 겁니다. 울란보토르 수도인데 그게 우리 교회당이 새로 지어졌어요. 이번에 제가 가면은 입당식 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 지은 교회당에서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몽골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